저 뭐예요? 저는 깍밖에 안 보이는데. 어, 보였다. 이제 렉안 걸려요? 근데 화질이 엄청 안 좋죠. 이제 렉은 안 걸린다고? 다행이네. 여기 잘안 터지나 봐요. 화질 괜찮아요? 다행이네.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요? 저 겨울나무 들으면서 왔어요. 필리핀 어때요? 엄청 습하죠? 네, 좀 습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찬이 비행기에서 뭐 했어? 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저 그거 봤어요. 제가 스포 당할까봐 말안 했는데, 안나 봤어요, 안나. 너무 재밌던데요? 안나 보신 분? 근데 댓글이 위에 오 이렇게 나오네. 카메라 렌즈 깨졌냐고요? 왜요? 안 깨졌는데. 더보이즈 뮤직뱅크 파리 보고 완전 팬이 되었다고요? 우와, 감사합니다. 밥이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저 지금 필리핀인데, 유럽을 저희가 3일인가 4일 정도 갔다 왔잖아요. 이걸 켜볼까? 별 의미 없죠. 유럽을 저희가 3일인가 4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가서 한국에 도착하니까, 숙소에 도착하니까 한 2~3시 됐나? 한 2~3시 됐나? 그래서 뽀샤시 필터 같다고요? 아닌데, 필터 안 걸었는데. 맞나? 그래서 바로 전주를 갔어요, 제가. 엄마 아빠가 태우러 왔어요. 그래서 전주를 갔다가 제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주를 가서 할머니랑 이제 전주 도착하니까 한 6시쯤 됐나? 그래서 전주 도착해서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랑. 친척들이랑 밥을 먹고 10시 31분 기차를 타고 SRT를 타고 그러고 제가 숙소에 와서 씻고 짐 싸니까 딱 픽업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픽업 받고 지금 필리핀에 왔어요. 비빔밥 먹었냐고요? 아니요, 스테이크 먹었죠. 엄청난 일정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했어도 됐는데, 쉬었어도 됐는데, 제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TMI인가요? 맞아요, TMI. 할머니 선물은? 할머니 선물, 파리에서 제 선물밖에 안 사는데. 할머니 선물? 할머니, 근데 옷 사드렸어요.
시차 괜찮냐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차? 뭐, 막 엄청 피곤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엄청 끊기네. 헉, 끊겨요? 이거 360p인데. 이거 화질 엄청 안 좋은 거라서 좀. 이것보다 더 낮은 화질은 없어요. 제일 낮은 화질로 했는데. 저는 여러분 정각에 가볼게요. 살짝살짝 끊긴다고? 왜 그러지? 여기 와이파이까지 했는데. 모자챙 너무 제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모자챙이야? 그 이거 넣을 수가 없는데. 제 지금 머리가 너무 눌려서 벗을 수가 없어. 꼬르륵 소리냐고요? 아니요, 여기 에어컨 소리예요. 이거 펭귄 부리 같다고요? 너 많이 먹어라. 왜 이렇게 말랐냐? 저 많이 먹는다니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제 엄마 아빠가 놀랬어요. 저 고기 많이 먹는다고. 저 어제 소고기 먹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고기 엄청 많이 먹는다고 놀랬어요. 더 먹으라고요? 아니, 더 먹을 수가 없. 나 진짜 잘 먹는데? 나 진짜, 진짜 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아이스티는 우리를 굶기지 않아. 나 진짜 잘 먹고 사는데? 우리 찬이 항상 잘 먹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걱정, 어제, 제가 어제 소고기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그거 먹은 거예요, 소갈비살. 긴말안 한다, 결혼하자. 저도 짧.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건강하면 됐지, 뭐. 맞아요, 저 건강해요. 저도 아픈 데 없잖아요, 여러분. 잘안 아프잖아요. 찬이야, 파리 재밌었어? 파리 너무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어요. 찬이야, 대신 일해줘. 퇴근시켜줘. 저도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저도 지금 여기 시간이 한국은 2시 46분, 2시 47분 정도 됐죠. 1시 40.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시계는 한국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이 퇴근 언제냐고요? 글쎄요, 파리에서부터 계속 시작돼서 지금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필카 샀냐고요? 아니요, 필카 안 샀는데. 속눈썹으로 날아다녀도 되겠다고요? 속눈썹은 다른 멤버들이 더 긴데. 야, 어, 화질이 생각보다 좋나 봐. 맞죠? 왜 찬이가 말만 하면 끊기냐? 말만 하면 끊겨요?
이렇게 가까이 하면 제가 잘 보이려나? 아, 뒤에 커튼이 있어서 뽀얗고 하얗게 나온다고요? 파리에서 큐랑 어디 갔냐고요? 샹젤리제도 가고, 샹젤리제 거리 거기 돌아다니고, 또 저녁에는 제가 쫄라가지고 그거 보러 갔어요. 그거 뭐야? 에펠탑. 에펠탑 보고 그랬죠. 제일 마음에 드는, 파리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저는 그 아침에 그 커피랑 찍었던 사진. 저는 그 사진 마음에 들어요. 그게 완전 파리 같지 않아요? 딱노 메이크업으로 찍었던 그, 거기 스타벅스 앞에서 찍었던 게막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 사진 누가 찍어주냐고요? 그 사진 저희 실장님이요. 안 피곤하냐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피곤함의 경지를 약간 너무 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뭔가 지금은 똘망이에요. 피곤할까봐 걱정이에요. 실장님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실장님 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찍어준 거예요. 한 번도 찍어줘 본 적이 없어요, 저를. 알고 보니 사진 잘 찍는 분이시네. 여기 비 오냐고? 여기 비안 와요. 여기는 좀 습하고 더워요. 눈이 좀 빨갛다고요? 그렇지 않은데? 눈 빨갛지 않아요. 한국은 비 엄청 와요? 나는 비 오는 거 좋아하는데. 비 오는 거 집에서 비 오면 너무 좋지 않아요? 모자를 벗어주세요. 머리가 너무 눌려서 모자를 벗을 수 없어요. 부산은 해 쨍쨍이야. 더워요? 바람도 엄청 분다고? 아, 천둥도 쳐요? 추워요. 필리핀에서 뭐 먹을 거야? 글쎄요, 필리핀에서 엄청 최단 시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해 주시는 거 먹고 그러지 않을까요? 겉옷 무슨 브랜드냐고요? 이거 그냥 브랜드 없는 거예요. 졸리비 먹어라. 졸리비 나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졸리비가 뭐지? 나 옛날에 먹지 않았어요, 그거? 먹어봤던 것 같아. 뭔가 엄청 익숙한 단어인데? 더보이즈 여권 뺏으라고요? 더보이즈 여권 뺏으면 한국 못 가는데요, 저. 자기의 생일 카페 가고 싶은 양이. 이거는 어떤
성인 카페 너무 가보고 멤버들 다 가보고 싶어요. 최애 케이크? 우유 생크림? 아, 우유 생크림 접수. 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물어본 거구나. 아,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저는 먹을 수 없잖아요. 돈 낭비입니다. 아니, 돈이 아까울까봐,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눈 정말 크다고요? 갑자기 새삼스레. 저 이제 5분 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있다가 할게요. 평생 흑발이 달라고요? 그래요? 흑발이 제일 나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염색을 할수 없는 정도의 머리이긴 해요. 머리가 좀 너무 끊겨서 이제 피스를 붙일 단계까지 왔어. 핑머도 예쁘다고요? 삭발이 달라고요? 전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삭발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더 핑크머리 어때? 안 돼요. 그러면 머리가 삭발이 돼 있을 거예요. 핑크를 하면. 5년 후에 할 거잖아. 5년 후? 빨강 머리도 예뻤다고요? 빨강 머리는 진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3분 남았어요,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거 빨리 물어보세요. 3분밖에 없어요. 도은경 핑크머리 예뻤다고요? 아, 맞아. 그건 진짜. 맞아. 예뻤어요. 사진 많이 많이 찍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 찍어서 올게요. 아, 제가 새벽에 남겨놓고 간 거? 파리 사진 다 올렸어, 인스타에? 아니요. 안 올린 게더 많은데요? 올린 것보다. 찬이야, 오늘도 공연 잘하고 왔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안 올린 거 풀어달라고요? 근데 너무 저만 너무 인스타를 많이 올려서 제 사진으로 도배가 되면 좀 그러니까 천천히 올리려고요. 오빠 거기 물건이 비싸요? 아니?
저는 커피밖에 안 사봐서 모르겠네요. 물건을 사보지 않았어요. 오늘 무대 스포 하나 해달라고요? 안 돼. 스포 하면 재미없잖아요. 1분 남았다.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따라 유독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배터리가 20%밖에 없네. 유션 너무 좋아. 계속 부탁해. 넹. 저 이제 가볼게요. 안녕. 가볼게요.